그날도 제가 너무 얼굴이 아파서 잠을 뒤척였는데 제 침대 맡에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있더라고요. 살짝 눈을 떴는데 제 남자친구 같은 거예요. 제가 눈을 뜨고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제 앞에 침대맡에 있더라고요.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. 너무 반갑고 왜 이제 왔냐 하는 마음으로 왜 왔는데?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제 남자친구가 쿨하세요, 진짜. 저한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어쩌면 제 옆에 있어준 소중하면서 훌륭하고 제가 늘 투닥거리고 늘 말은 쏘아붙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. 그렇죠. 우리 남편 좋게 계세요. 예. 진짜 대단하시죠. 용재 씨는 어떠세요? 용재 씨라면. I think that's a fear for many people. I think is you started out your life with the one person that's supposed to be there for you. You're amazing too. Mm. I mean, that takes. It's not easy. I can't imagine how. 맞아. 예. 아니 우리 상욱 씨는 그때 어떠셨어요, 여러분? 우선 희아 씨를 처음 봤을 때 화장 변장하고 나오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? 첫 소개팅에서는 맨 처음에 봤을 때요. 예. 맨 처음에 그때는 뭐 변장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뭐 알아 보고 변장이 하도 잘 돼 있으니 키도 크고 예뻤어요. 예. 그냥 보기도 예뻤어요. 그냥 점 있는 걸 알아는 날도 그냥 네. 우연찮게 보기는 봤는데 처음에는 좀 당하고 놀랐는데 얘네 예. 뭐 그동안 또 이래 친분이 좀 쌓여져서 예. 그런가 그 좀 더 크게 뭐 확 와닿지는 않았었어요. 진짜 그렇게 그대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. 당신 너무 멋있는 사람 되잖아. 아니 멋있으니까 사람이에요. 멋있어요. 멋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래. 그러면은 저기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. 제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는 두려움보다 아버님에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두려움이 정말 더 컸어요. 네. 그런 아버님이 저를 보시면서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노.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. 행복하게 살아라.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.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?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합니까?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그런 고마운 것들을 저는 계속 되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첫 만남에서 해주셨던 그 말이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있어요. 구구단 잊어버려도 그거는 못 잊어버려요. 아, 그래요? 아버님이 그러셨어요. 아내분이 가장 이뻤을 때가 언제예요? 이때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뭐 앞으로 좋은 날만 있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서도 앞으로 더 잘할 걸로 생각하고 더 행복한 날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마워 사랑한대 나비 보는 거 너무 좋아하죠 신비롭잖아요 모든 색깔이 다 끌린 게 막 체중 안녕하세요 너 아까부터 나를 반기는 것 같아 호랑나비야 뭐야? 호랑나비 이리 와봐 한 마리가 이리 와봐 누나한테 와봐 꽃밭에 이리 와 얘 쫓아다닌다가 눈 삼발이지 했어 아 이쁘다 도대체 한 사람도 어,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하죠. 걔는 약간 클럽 분위기인 것 같아. 그리고 요 나비들은 좀 참한 며느리 스타일들? 아름다운 곳에만 나타나는? 그래서 주로 나방이 좋아요. 두 얼굴을 가졌죠? 한쪽 날개는 나방이고 한쪽은 나비고. 너 아주 거짓말이 18단이구나! 너! 일로와! 일어나 이 기집애야! 전 여기 있는 분들에게 외롭지도 않고 내 꽃이 장정 화가 난다
임표야 그만해. 아, 나 뭐.